아이고, 박스만 많아졌네. 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박스가 좀 많죠. 에이스 컴백이 새로 나오면서 요 조이스틱을 구입해서 열심히 에이스 컴백을 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이 나왔어요. 그걸 할 때 뭐 어쩔 수 없이 조이스틱이 필요하니까 이 에이스 컴백에 이 조이스틱을 썼어요. 그런데 얘가 좀 한번 고장이 나서 AS를 보내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S 기한도 다 끝났는데 똑같은 증상이 또 생겼어요. 얘를 뜯어서 안에 있는 가변 저항을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것도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수리하다가 수리에 몰두하느라고 영상을 제대로 촬영을 다 못했고요. 그렇게 수리를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아주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것이 잡히지 않아서 비행기가 계속 조금 조금씩 한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다시 고쳐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사자니 고민되고 그러는 와중에 에어버스 스페셜 에디션이 세일을 했습니다. 제 생일이라는 핑계로 그래서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오픈박스를 찍고 이 조이스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서 나왔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일단 한번 뜯고 나서 좀 얘기를 해보죠. 박스는 중국에서 왔고요. 이렇게 세 박스가 왔어요. 따로. 국내에서 구입한 거고 국내에 이제 그 유통회사가 워낙 잘 돼 있고 AS도 잘 돼서 거기서 얘도 구입했었는데 이번에 또 세일을 하길래 구입을 했습니다. 나와라! 짜잔! 요게 바로 조종관이고요. 한글 뭐 정품 스티커 여러 개 붙어 있죠. 요것도 뜯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회사도 물건을 받아서 뜯어가지고 정품 스티커만 붙인 것 같아요. 요렇게 샥 보이세요? 따라라란 요거는 양쪽 애드원 장비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예요. 지금까지 나온 건 요게 전부입니다. 여기다 뭐 추가로 또 뭐 발판도 달 수 있고요. 뭐 이것도 달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뭐 좌표 입력하는 뭐 내비게이터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사서 다시더라고요. 요 정도는 비교적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메인 조이스틱이 중요하니까 요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저는 교환할 의지는 없습니다. 작동만 잘 된다면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짜잔. 매뉴얼 있고요. 매뉴얼. 그리고 요 조이스틱이 있고 요거는 아마도 그죠? 요거는 아이고 찢어졌네. 요 조이스틱 옆에 끼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요거를 바꿔서 커스텀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조이스틱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 버튼이 두 개가 추가로 들어있어요. 따로 빼놓을까요? 예. 마지막 포장은 이렇게 됐네요. 야, 나봐, 나봐.
요거는 빨간 버튼. 그래서 요 조이스틱 스틱에 붙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 생각보다 크네요. 오. 오, 이거 만질 때하고는, 이게 쓸 때하고는 좀 다르게 손에 잡았을 때 조금 큰 느낌이 있습니다. 사출 마감이나 이런 거는 아주 훌륭하진 않아요. 그래도 기본 이상은 됩니다. 기본 이상은 되고요. 생각보다는 완성도가 좋은 편입니다. 이쪽에 이 라다 움직이는 것도 있는데요. 이렇게 락도 있고 락을 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얘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볼이 좀 더 크게 느껴져요. 움직이는 게. 그리고 이거는 통신용 토글 스위치고요. 이 스위치는 뭐 몇 가지로 세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리버스 그 엔진 역추진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있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습니다. 버튼들이 뭐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셋업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가 되겠죠. 일단 얘는 필요가 없고 매뉴얼은 필요하겠죠. 얘도 일단은 필요가 없습니다. 텐션이나 이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왼손에 놓고 쓸 거냐 오른손에 넣고 쓸 거냐 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바닥에는 여기 나사들이 있어서 이거 고정시키고 쓸 때 큰 판에다 고정시키고 쓸 때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들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비행기 저 전투기 조종할 때는 이 커브나 이걸 되게 심하게 쓰는데 아케이드 게임처럼 막 꺾어대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쓸 일은 없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조종하는 거라 생각보다 바닥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단한 편이에요. 자, 일단 얘는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봐야죠. 엔진을 가동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엔진의 출력이나 추력, 뭐 추적이라고 그러던데 컴퓨터로 한 게 다죠. 그래서 매뉴얼 있고요. 아, 이 포장은 좋네요. 이 종이로 돼서 이건 아마도 고정하는 그런 유닛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하고 엔진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그 엔진을 조절하는 오 아하 그렇군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연결을 시키는 건가? 아, 그렇죠. 엔진의 추력을 따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엔진 키고 끄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아, 이쪽도 스위치가 있네요. 그리고 스타트 스위치도 있고. 오.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 박스가 세 개니까 이게 뜯을 게 많네요. 그리고 요것도 비슷한 구조로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있고요. 매뉴얼은 다 한번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풀. 이거 플립 조절할 때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있고 업다운 기어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옵션들이 있네요. 솔직히 다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조정을 할 수 있다는데 만족을 하고요. 얘는 연결하는 케이블. 그렇죠. 얘네들이 다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걸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네요.
이것도 이건 USB인데. 여기는 USB C타입으로 되어 있고 얘는 아예 USB가 묶여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밑에 보면은 얘네들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거를 연결해 주는 이런 부품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합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섞어서 위치를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열심히 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제품은 요 정도예요. 마감 상태나 이런 것들은 게임으로 즐기기에는 아주 훌륭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진짜 비행기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조금 가벼운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면 플라스틱이니까 다. 뭐 설마 비행기에 들어가는 것들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진 않겠죠? 네, 요 정도의 장비입니다. 아, 이거 빨리 해보고 싶네요. 자, 오늘은 요 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아, 이런 거 조종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그런 꿈도 꿨었어요. 공군사관학교를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력이 안 되더라고요. 공군사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력은 안 돼가지고 공군사관학교의 생각은 일찍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꿈을 한번 가져보기도 했고요. 40대가 되면 나도 비행기 조종 면허를 따서 비행기를 한번 조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50대로 넘어가는데 어쨌거나 대신 컴퓨터를 통해서 지상에서 나르는 그런 즐거움이라도 찾으려고 이런 장난감을 샀습니다. 오늘 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긴 했는데요. 나중에 요 비행 좀 더 해보고 재밌어서 좀 더 할 얘기가 있으면 또 다시 한번 요 얘기를 할게요. 뭐 원래 우리 채널은 사진에 대한 채널인데 요런 취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좀 요즘 조금 일이 많고 바쁘고 답답했는데 요런 걸로 좀 위안을 삼으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또 좋은 얘기로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그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나 혹은 뭐 다른 것들도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또 좋은 기회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